마켓타임이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특히 그런 슈퍼위크인데 이른바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 근데 이제 경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시 경제학을 좀 공부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이 통상 이제 고용 지표라는 게 이제 후행성이고 주가는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용 지표는 내년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최근 우리가 트렌드를 좀 봤을 때는 미국의 ADP 그리고 미국에서 이 노동부에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좀 다채롭게 다 나와 있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채용 공고 몇 건을 구인할 것인가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뭐 오늘부터는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그래픽 카드 기업이죠. AMD 실적 발표 그리고 노동부 이 구인 공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게 많습니다. 고용 지표 나오고 근데 가장 이제 슈퍼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FMC인데 FMC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건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닉 티미라우스라는 인물 아실 겁니다. 월가의 거의 공식 비대변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또 이제 구독자 질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구독자가 연준이 도대체 그럼 비둘기냐 매파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기자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고 기준금리를 이제 고착화시키는 방향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연준이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사실 좀 조정이 좀 나올 자리였거든요. 그런 비밀을 제공하고 조정이 좀 나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일 미국 그 오늘 당일 미국 시장이 새벽 미국 시장이 또 하락 마감했던 또 큰 요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 1시 30분 정도에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그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너무 많은 마진을 남겨먹는데도 불구하고도 가솔린 가격을 인하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된 부분을 더 얻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월가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기업들까지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뭔가 이제 찌라시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보고서 내용들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네. 예.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내일 저녁 FMC가 있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를 알게 되고 또 그다음 날에는 BOE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 또 그다음 날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간 선거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2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된 것 같은데 와, 오늘 11월 1일이에요. 네. 야. 11월 1일이네요. 10월에는 우리가 예상한 랠리가 이어졌고 11월에는 오히려 좀 경계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하나하나 준비해 오신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달려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예. S&P 500 지수 기준으로 시그널 지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시그마라는 게 이제 감마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콜옵션에서의 그런 거래 용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측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우측으로 선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뭐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그마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매도권. 요게 이제 0으로 되면은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플러스 1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라고 되어 있으면은 시장이 참여자들이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근데 지금 SPX 기준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대급 과매도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좀 언급해드리겠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지금 보시면 거의 1년 만에 작년 11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대로 가든 안 되겠다. 인플레 못 잡는다라고 선언하면서 긴축에 대한 신호탄을 날렸던 게 바로 11월
FMC 인터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1년 만에 드디어 보시면 조그맣게 0.1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제 음영색 걸로 파란색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도 뭐 증시가 베어마켓 레이더 중간에 나왔지만 7월 8월 달에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처음으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들어서면서 플러스 0.1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주식형 펀드 순유입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지난주만 해도 미국 시장이 23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는 흔적들을 보이실 겁니다. 바로 26일, 10월 26일 주, 27일 주겠죠. 지난주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의 228억 달러죠. 그러니까 약 230억 달러 규모로 순유입이 진행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33조 정도 됩니다. 33조. 지금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한 50조 조금 넘죠? 60조 가까이 되나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30조 들어왔어요. 주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다들 올라오면은 던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축소하는 거를 좀 지난주까지만 보고 있는데 봤는데 이 보고서를 딱 보고 나서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랠리가 생각보다 일찍 더 찐바닥이 일찍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음영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일관하는 플로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안 보시게 회색 선으로 곡선에 좀 우측으로 올라가 있는 게 바로 S&P 500 지수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 한 8월 7월 달 보시면 거의 베어마켓 랠리의 꼭지점에서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렸다가 지금 다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 재미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과연 베리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만큼 많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항목이 있어요. A 항목은 중립, B 항목은 베리쉬, 약세. 그리고 C 항목은 극단적인 약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은 80%가 시장을 상당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상당하게 안 좋게 보고 있다. 왜? 다들 내년에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누구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옆집에 찰스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경기 침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알고 있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콜옵션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강세 포지션을 잡는 것을 대부분 두려워하는 지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계속 쉽게 빅쇼트를 외치면서 숏만 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트레이더 중에 지금 다들 강세 포지션. 지금 작년 11월 달 기준부터 강세 포지션 종료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뭐하고 있느냐? 숏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숏만 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판단될 게 뭐냐면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라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오고 있는 것을 느껴지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랠리라고 표현을 했더니 시청자분들께서 랠리냐 미국 시장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10월 달에는 분명히 장이 굉장히 좋았죠. 자, 생각보다 바닥이 빨리 오고 있다라는 지표가 우리 신매니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주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나스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도 네. 나스닥만 많이 빠졌죠.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주가 20% 넘게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11월 첫 주차 나스닥의 모델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10입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차의 패닉 강도가 100%고 3주차의 방향 강도가 5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겠네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뭐가 있냐 달력을 딱 보시면 아까 앵커님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중간선거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레드웨이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바라봤을 때는 계량 모델상으로 다음 주부터 뭔가 좀 유의할 구간에 좀 도달했던 것 같다. 레드웨이브가 진행됐을 때 정책적인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단기 충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FMC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뭔가 이제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를 통해서 계속 간을 보는 것 같거든요, 연준이. 예, 던졌다가 예. 당근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FMC 이후에 오히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오히려 FMC 이후에는 상승으로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예.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굳이 하락의 요인을 찾는다면 11월 둘째 주에 레드 웨이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연속으로 있을 이 3일간의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가 발생할 시에 정책적인 패닉셀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켓 타이밍 견해로 빠르게 도달하겠습니다. 한 줄로 준비했습니다. 11월 2주차 두 번째 주부터만 조금 우리가 유의를 한다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다시 또 그 가짜 랠리 끝나고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 주간에 뭔가 하락 일시적 급락 나왔다가 바닥을 잡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바닥은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죠. 네. 이런 흐름을 우리 시장도 이어받을까요? 네. 어제도 잘 올라갔고 야선도 어제 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꾸역꾸역 약간 고가권 단기 고가권에서 박스권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리면 바이 더 딥 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은 바이 더 딥. 네. 눌릴 때 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